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일까요? 국정원 추모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맡았습니다. 그런데 당시 추 국장의 청와대 입성을 최순실 씨 부부가 추천한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자신이 감시해야 할 상대가 최순실 씨 부부였는데 제대로 일을 했을까 싶습니다.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국정원 추모 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부터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말까지 박 대통령 친인척 관리 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추 국장은 국정원에서 수집한 알짜 정보를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.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추 국장이 정권 초반 친인척 관리 팀장이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. 박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대상 범주에는 박근영, 신동욱 씨 부부, 박지만, 서양희 씨 부부 외에도 정권 초부터 최순실, 정윤혜 부부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추 국장을 친인척 관리팀장에 앉힌 사람도 바로 최순실 부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추 국장이 최 씨 부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 인맥 때문에 초창기 친인척 팀장을 맡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. 관리 대상인 최순실 씨 부부가 자신들을 관리할 사람을 앉힌 겁니다. 하지만 추 국장은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개인적인 문제로 국정원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후엔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친인척 관리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.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국장 문제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확정적으로 아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한우리입니다.